네, 변두리입니다. 오늘 8월 3일 빅터 머니컵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출전 아니지? 네, 제가 아니라요. 제 와이프가 이번에 30대 DJ로 야야복싱 나왔는데 저는 오늘 선수가 아닌 참가자가 아닌 와이프 옆에서 서포터 역할로 와이프 졸졸 따라다니면서 브이로그 촬영해 보겠습니다. 20대 19입니다. 1점 내기입니다. 용 넣을 것 같은데요? 역시 박경민 이준혁 다릅니다. 네. 준혁이 온다. 준혁아, 와 굿, 와 좋았다 진짜. 뽀뽀. 아 너무 힘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뵙겠습니다. 예. 네. 아까 수비 그저렀다, 그저렀다. 그걸 찍었어야 된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접수했습니다. 네? 접수했습니다. 무슨 접수요? 9월 뭐 언제 뭐. 예. 9월 대. 근데 9월 했잖아요. 9월로 했잖아요. 네, 네, 네. 네. 9월 중순. 9월 중순이요? 네. 추석인데. 9월 말. 9월 말. 네. 진짜로. 네, 진짜로. 지금 자기야, 9월 말. 9월 말 나가신다고 저랑. 네. 일단 님 나오지 말고 그러면. 네? 이제 9월 말에 뭐 말에 우리 권 코치님이랑 시합 나가기로 했으니까 그럼 누굴 따라 누굴 제가 롤모델로 해야 돼? 동호인 중에. 준혁이. 이준혁. 네. 알겠습니다. 이준혁을 좀 제가 롤모델로 해서. 예. 네. 여기까지 몸 관리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운동 감사합니다. 자, 한마디 해주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세팅원님이야. 예. 네. 좀, 어때요? 좀 방송 보고 나서. 어떤 거예요? 좀 알아본 사람 많긴 해요. 그 누구냐면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랑 어떻게 아는지. 중학교 2학년 때 수성중학교에서 스포츠클럽 선생님으로 잠시 오셨었는데 그때 되게 인생에 대한 조언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 지금까지 인생에 대한 조언을 많이 했나요 제가? 약간 아 그랬나요? 되게 남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하면 조금 직설적인 단어를 선택했던 선생님께서는 되게 둥글게 둥글게 말씀해주셨고 좋은 기억인가요? 네. 네. 지금 몇 살이죠? 지금 19살 이제 5년 전이네요 그게? 네. 아주 머리가 이래갖고 애생 아니 이렇게 그래. 애기였는데 커가지고 네. 내년에 네. 어른 아니야. 네 맞아요. 네, 그 공부 열심히 하고 네. 내년에 저랑 술 한잔 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뿌듯하네요. 저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예. 네, 어디 사는 누구인지 좀, 예. 아, 네. 저 지금 경기도 의정부 사는, 네. 박주호라고 합니다. 오늘 시합했나요? 아, 안 했어요. 그죠? 네. 다음에 저랑 한 번. 아, 당연하죠. 예. 뭐, 저랑 시합, 뭐, 있나요? 시합 계획이 있나요, 저랑? 9월 달에. 바로. 9월 달에 저랑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저는 그때 한 번, 게임 쳐본 결과, 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진짜로? 그냥 근데 목표를 계단 형식으로 해서 뭐 1승 1승부터요? 아 뭐 예선 통과 그 다음에 뭐 8강, 4강 그리고 우승하면 진짜 기분 좋겠다. 그니까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여기 지금 준장 경기들 보면은 기가 죽습니다. 기가 죽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두리가 아니고 제가 대회에 나왔습니다. 빅터 머니컵 30대 도전하러 왔습니다. 여기 제 파트너 이병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하네. 부끄러워. 경기장이 너무 더워서 그래서 어깨도 조금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 디바이스 바르고 하려고요. 시원하게 해줘서 냉찜질 효과도 있고 약간 아픈 부위에 파스처럼 작용하는 것도 있어서 선수들도 많이 쓰는 거래요. 선수들이 쓰는 거니까 좋겠지 뭐. 변두리 대회에서 만난 팀
이 두 팀이나 있어. 근데 저번에는 그 두 팀을 다 이기긴 했는데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일단은 해봤으니까 둘 다 잡고 가는 걸로. 잡고 가겠습니다. 잡고 가는 걸로. 자, 화이팅! 아! 화이팅! 응경아 크로스 하자. 오케이. 자, 시작! 응경아 크로스! 형님, 네. 저희 지금 와이프들이 하고 있잖아요, 경기를. 지금 마지막 게임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게임 졌잖아요. 네. 지금 이겨야 우리가 화목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늦지 않은 감이 좀 있는데, 그래도 형, 늦은 감이 좀 있는데, 끝이 좋아야 모든 게 다, 예? 네? 사르르르르. 저는 뭐, 저녁 메뉴까지 좋아야지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을 해주시죠. 형, 밥 먹을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저 기분을 풀어줄까를 생각해야 돼요, 저도.
아, 전태 우승하고 다음 경기 바로 예타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네요, 많이. 저번에 다 이겼던 팀들이 져가지고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아쉬움을 이겨내서 다음 경기는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솔직히 좀 너무 아쉬워. 그렇게 게임을 끝내면은 너무 서로 그분들도 아쉬울 것 같아. 그분들도 너무 아쉬운 게임을 했다. 이렇게 6만원 내고 와서 이렇게 게임을 했다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솔직히 영상 우리 찍었잖아. 그리고 우리도 막 다음 대회 준비하고 또 다음 주도 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대회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략을 짜려고 우리가 촬영도 하고 하는 건데 솔직히 너무 경기 내용도 없고 경기 내용 하나도 없고 솔직히 뭐 우리 게임 보고 싶어 하시는 초심 여자분들도 건드리고 보실 텐데 솔직히 저희 올려드릴 게 없어요. 그냥 이거 올리면은 무조건 그 상대분도 안 좋은 이미지로 되실 것 같아서 그냥 안 올려드리고 그냥 이렇게 좋게 좋게 마무리하는 걸로. 근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뒤져고 계속 만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음 때에도 만날 수도 있고, 그치? 다다음 때에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왜 얼굴을 들키면서 하냐, 이거지. 같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재밌게 사는 거 얼마나 좋아. 서로서로 서로 매너 있게, 배드민턴 대회가 매너 있는 대회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팀다이브 올라갔어요. 아 진짜? 오, 오.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했던 팀. 근데 그분들은 되게 우리를 이기려고 악착같이 하시긴 했는데 되게 매너가 되게 좋으셨어. 역시 매너 우리 서로 웃으면서 분이, 되게 맞아, 웃으면서 매너 좋으신 분이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갔다는 소리에 저희도 기쁘고 응원하고 싶네요. 우승했으면 좋겠다. 팀바이브 화이팅! 화이팅! 빅터 머니컵 대회가 끝나고 회식 장소에 왔는데 전에 장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와이프 기분이 지금 상당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이프 기분이 다운될 때마다 제가 들리는 곳이 바로 이 보성갈비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사실 대학교 때부터 항상 거의 매일 왔죠. 점심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많으면 하루에 세 번도 왔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맛집인데 제가 와이프 꼬실 때도 이 고깃집에 와가지고 이 보성갈비집에 와서 아마 결혼까지 성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결혼 보성갈비가 시킨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넓어졌어요, 고깃집이. 지금 건너편에 보시면 본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별관이 또 확장된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단골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보성갈비 사장님과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 오픈이 좀 확장이 돼서 궁금한, 저 계시네요.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보니까 깜짝 놀랐어. 커졌네요, 이게. 그리고 분위기가 되게 좀, 럭셔리해졌고, 더. 맛은 그대로죠? 네, 당연히. 후드를 위해 네. 신간을 준비했습니다. 변가리. 여기 변두리 전용. 예. 진짜요? 네. 예. 여기 변두리 이름 대고 오시면 제가 10%씩 다 빼드리겠습니다. 그죠? 10%나요? 네.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도 변두리를 위해. 아, 역시. 10%씩 다. 예. 네. 그. 구독자님들 다 오세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부터 왔으니까 저 7년 맞아요. 넘게 왔거든요. 매일 왔죠, 그때. 저 맞아요. 점심 먹으러, 저녁 먹으러 항상. 유채 여기서 네. 잠도 잤어요. 잠도 잤습니다. 여기서 잠도 재우시고 저 어려울 때 항상 도와주시고. 예. 맞아요. 그리고 저희 보성갈비에서 저희 민턴 트립 후원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원해 주신 취지가 어떤 걸까요? 아,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많이 사랑하고 네. 첫 번째 제일 좋아하는 건 변두리를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후원하게 됐고 나중에 변두리 또 대회하게 되면 제가 또 후원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네, 진짜 저한테 아낌없이 퍼주시고 네. 또 우리 식사로 오신 우리 고객분들에게도 항상 서비스도 많이 해주시고 네. 맛있게 고기도 구워주시고. 여러분들 위치가 어디라고요?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보성갈비 본점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세요. 고기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가시죠. 여긴가요? 네. 네. 야, 재밌다. 네? 네. 고기 앞에 앉았습니다. 네, 밥충이 형. 자, 여기는 밥충이 형, 와이프 분이자, 파트너. 우리 와이프 파트너. 이경아 씨. 예. 네. 고기 맛있겠죠?